에어프라이어로 베이킹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문의와 댓글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기본적인 구움 과자부터 빵까지 모두 해볼게요. 성공과 실패 모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어프라이어 베이킹 1편은 스콘 만들기입니다. 푸드프로세서에 박력분,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 버터를 담고 가루로 만들어요. 버터는 믹서기나 푸드프로세서에 갈기 전까지 냉장 보관해주세요. 차가운 버터를 사용해야 하거든요. 버터가 거의 다 갈려 보슬보슬해지면 돼요. 약 30초 정도 걸리네요. 볼에 갈린 가루를 넣고 우유를 넣어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섞어요. 날가루가 거의 사라지면 손을 이용해 한 덩이로 뭉쳐요. 모양을 잡아 비닐이나 랩으로 잘 감싸서 냉장고에 30분에서 1시간 휴지시켜주세요. 약 2cm 높이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바스켓형과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둘 다 사용할 거예요. 윗면에 달걀물을 바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꼭 예열로 사용해주세요. 170도로 예열한 에어프라이어에 15분간 구운 후 구움색을 확인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완성해요. 에어프라이어마다 사양이 다를 수 있으니 제품에 맞는 온도를 찾아주셔야 해요. 영상에 사용한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기는 조금 더 온도가 높게 나와 구움색이 더 나왔고 오븐형 에어프라이어기가 180도에 15분 딱 맞는 온도와 시간이었어요. 영상 속 스콘은 180도에 15분 구운 상태예요. 조금 색이 진하게 나왔어요. 170도로 12분 정도 구운 후 구움색에 따라 시간을 추가하는 걸 추천드려요. 에어프라이어로 스콘 만들기 가능하니 한번 만들어보세요.